아니요. 끝인데 이거? 뭐가? 뭐가 끝인데? 네, 이거 끝이에요. 이게 뭐? 이게 끝이라고? 네, 선생님 밀 끝이라 해달라고. 뭐 지금 남았는 거, 너 남았는 거 이거 남았는데 뭐 그래서 뭐야? 양념이 밀 끝에 치면 끝에 떠요. 그래. 그래서 이거 해요. 네. 자, 그래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왜 안 들어? 자, 셔플 걸려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나뭇잎들은 언제 떨어질 건가요? 이런 표현 하는데요. 자, 그래서 문장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닌데 세 가지 종류인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경우하고? 제일 배운 순서대로 얘기해 볼까요? 제일 먼저 뭐부터 배웠어요? 저 비동사부터 배웠죠. 비동사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다시라서, 그래서 뭘 따지죠? 두냐, 더스냐 따지는 경우. 세 번째는 그렇죠. 양념씨가 들어가는 경우. 양념씨에도, 양념씨는 뒤에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되고, am is are도 be로 바뀐다. 비동사가 필요할 땐 am is are가 아니고 원래 모습인 be로 와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배웠어요. 자, 그러면 그 나뭇잎들은 언제 떨어질 건가요? 이거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 몇 번째 배운 거예요? 세 번째 배운 거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 나뭇잎들은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누가다. 누가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 그럼 그 나뭇잎들이 떨어질 것이다. 영어로 표현하면? The leaves will fall. Fall의 뜻이 뭐니까? 아니요, fall. will 말고, fall의 뜻이 뭐니까? 떨어지다. 그럼 여기 be 필요해요? be 필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오, 잘 이해하고 있네요. 그럼 첫 단계, 나뭇잎들은 떨어질 건가요? Will the leaves fall? Will the leaves fall? 문장 완성. When will the leaves fall? 그렇죠. When will the leaves fall? When will the leaves fall? 이렇게 물어봤더니 10월에 떨어질 거라고 대답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암만 길어봤자 할 수 있는 건 뭐 대신에 뭐? 오우, 잘 기억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 암만 길어봤자 써서 10월에 떨어질 거라는 대답이 뭐였더라? 이거 10월에 떨어질 거, 언제 나뭇잎들이 떨어질 거냐 물었더니 10월에 떨어질 거야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들은 10월에 떨어질 거니까? 언제 떨어질 거냐 그랬더니 10월 달에 떨어질 거냐. 그런 문장 배웠었죠? 네. 네. 그래서 They will fall. 어, 누가 다 잘 완성했고요. They will fall. 10월에 이런 거 했죠? They will fall. 에헤이. In 월 이름. 초등학교 6학년이면 다 친구들 반 친구들. 반 친구들 아는 친구들도 많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죠? In October였죠. 월 이름도 이제 나중에 암기해야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현. 너는 아이스크림 만드니? 라는 표현.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정했나요? 세 가지 너는 하다시. 오케이, 그럼 뭐부터 만들어봐요? 너는 만든다. 그렇죠, 너는 만든다는 영어를 어떻게 표현해요? You make. 오케이, 그러면 너는 만드니? Do you make 문장 완성? Do you make ice cream? Do you make ice cream? 오케이, 그랬더니 만든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다. Yes, I do. 그렇죠. Yes. 그러면 yes I 뭐? Do. Yes I do. Do는 뭐 대신 왔어요? Do는요. Make ice cream. 그렇죠. Make 대신 왔죠. 만들지 않는다면
그렇죠. No, I don't 뒤에 뭐가 생략됐어요? No, I don't 뒤에 뭐가 생략됐지 않나요? No, I don't. 아, don't 아이스크림이에요? Don't make 아니에요? Don't 뒤에 하다시 와야 되는 거 아니었던가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표.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은 어떻게 놉니까?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뭔지 정했어요? 비동사다. 그래서 누가다부터 만들죠. 누가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뭐 한다? 논다부터 만들죠.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논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My sister and아이고 빠르다. My brother is play. 오케이. 그래서 play 뜻이 뭐니까? 놀다. 무슨 씨예요? 도대체 비동사가 왜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게다가 참 희한해. My sister and my brother. My sister and my brother. 안 만기로 봤어. My sister and my brother are play 하나요? 이 표현은 1, 2, 3 중에 뭐예요? 어느 규칙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근데 도대체 비동사가 왜 나오냐고요? 응?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이 논다라는 표현, 누가다는 뭐예요?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그렇죠. 그러면 첫 단계, 나의 여동생과 나의 형은 논이? 그렇죠.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문장 완성.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How do my sister and my brother play? 아따 길다. 한번 길어봤자. How do they play? 한 번에 그리고 간단하게 생각. How do they play? 예. 네. 제가 동생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클래스 카드 이렇게 보는데 누나 앞에서 저도 이렇게 한번 설명해도 이해를 못해요.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그거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ABCD도 아직 잘 모른다면서. 이해를 너는 이해했냐? 근데 저는 이해 못하고 아, 선생님한테 설명 듣기 전에도 이해를 했죠? 설명 듣기 전에 이해를 못하니까 자,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이 뭐였었냐? 그들은 재미있게 논다, 즐겁게 논다, 신나게 논다였어요. J로 시작하는 단어였죠. 여기에 대한 대답도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들은 재미있게 놉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재미있게 놉니다, 즐겁게 놉니다. They play fun. They play fun은 어떤 시니까 어짓이 아니고요. They play joyfully. 이런 단어 배웠죠? 기억이 안 납니까? 오케이.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다 했던 건데.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나의 여동생과 이거 뭐 했던 게또 나오네. 오케이. 넘어가고요. 아니야. 그것은 강할 거야. 이러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 표현, 예, 속고수도 합니다. 됐습니까? 아니야, 그 녀석 강할 거야. 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될까요? No, it is strong. 오케이, 그것은 강할 것이다는 언제 있을 일을 얘기하나요? 그것은 그것은 강하다죠, 이건. 여기다가 양념 좀 뿌려줘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요. 세 번째 배운 거죠. 그래서 그것은 강할 것이다는 뭐다? No. 그것은 강할 것이다.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얘 양념치 뒤에는 무슨 뜻을 가진 말이 오면 된다? 양념치의 규칙들이 있었죠. 양념치 뒤에는 무슨 뜻이 와야 되고, 강한이니까요. 강하다가 아니니까요. 아니, 얘기했잖아. 비가 어떨 때 필요하다는 거. 이거 자꾸 빼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선생님. 응? 오케이. 그래서, 아니야. 그 녀석은 튼튼해질 거야. No, it will be strong. 오케이. 복습하고 있는 거 알죠? No, it will be strong. 자, 그래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냐면, 나의 개는 약할까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니야, 튼튼해질 거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개가 약해질 건가요?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죠? 나의 개는 약해질까요? 강아지를 키우려고. 나에게는 약할까요? 그랬는데, 아니야, 그 녀석은 튼튼해질 거야. 나에게는 약할까요? 뭐였더라? 그렇지. 나에게는 약할 것이다. 그것도 맞네. 알았어. 마음껏 해봐. 네, 누가다부터 만드는 거 아주 좋은 습관이에요. 나이스. 오, 네네. 누가 다 맞네. 묻는 말 맞으면 끝나네. 어떻게 되겠어요? Will my dog be weak? 오케이. 그동안 배운 게 헛되지는 않았네요. Will my dog be weak? 그랬더니 No, it will be strong. 그렇죠. 큰일 날 뻔했어. 선생님 조마조마했다고.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알아? 자, 그래서 훌륭하게 잘했고요. 훌륭하게. 그러니까 뭔가 이해했는 걸 지금 써먹는 모습을 보여줘서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얘들 있죠. 이제 다섯 개를 해야 돼. 다 드릴 세트 다섯 개. 알겠습니까? 이 드릴 세트 다섯 개를 다음 시간까지 나누어서 조금씩 공부하면서 시험 쳐서, 알겠습니까? 최대한, 예, 최대한 100점에 가깝게 공부해 오는 게 숙제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